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언니 미안하지만 이제 우리는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우리는 그 강인함을 키워주신 것 같고 언니는 언니대로 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나름 약한 부분을 겪기 위해서 또 안 가고 이러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그냥 가지. 각자의 삶에서 그거를 감사함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와.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지육신이 멀쩡하면 무조건 열심히 산다는 걸로 자꾸 나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만드 해서 일어서고 일어서고 쓰러졌다가 일어서고 술도 먹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네. 울기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한때는 남편 필요 없고 딸 애만 하나 있어. 맞아. 아니 그런 다들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남편 없어도 되고. 다만 우리 채령이가 엄마가 누구랑 있는 걸 못 보는데 누구랑 있는 걸 못 봐? 볼 일이 없지. 우리 채령이 예민해 언니. 엄마하고 둘인데 얘가 또 유학가 있고 이러니까 근데 내가 이제 조금 아플 때도 많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약간 혼자 늘 일부러 이래 난 엄마랑 둘이 살 거야 둘이 살 거야 아직도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불안감을 좀 떨쳐내 주려고 했더니 이번에 이러더라 나 막 20살 되면 독립할 거야 이러 독립? 고마워 엄마도 너 20살 되면 연애할 거야 근데 진짜 사춘기 때는 네. 그쵸, 뭐야 궁금해서 괜히 엄마를 뺏기는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 같은 걸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성인 된 다음부터 네네. 엄마 연애 좀 해. 지금 한창 지금 너무 예쁜데 연애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신혜 언니가 너무 행복하시겠다. 거의 딸의 전폭적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딸이 직접 엄마의 연애를 위해. 언니는 크니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 친구가. 언니는 든든할 것 같은 게 성숙함이 엄마에 대한 그게 참 있더라고, 언니. 이쁘더라.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느낌 있잖아, 언니. 너무 그래서 소녀 같으세요. 성경 언니도 소녀 같고 신희 언니도 보면 소녀야. 완전 소녀. 나는 언니 너무 귀여워 죽겠어. 솔직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니? 저는 진짜 해건 커플 전 찐팬이거든요. 보면서 제가 신희 언니한테도 간혹 카톡 드린 너무 귀엽다. 너무 러블리하다. 솔직히 선물 아직, 선물 뭐 네? 사셨죠? 어? 아직 없어요. 아,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이건 공유를 해야 돼요. 아직 없어요. 혼자 뭐 그게, 그렇게 그게 쉽지가 않아. 취향도 완전히 알아야 되고 뭘 좋아하는지. 아, 그렇잖아. 제가 알아요. LA 같은 거 좋아. LA 뭐 이렇게. LA. 예, 뭐 좋아. 아우 근데 어, 갈비? 아, 갈비 사줬다가는 손 또 모아야 돼. 갈비 사줘. 갈비 사줬다가는 손을 또 모아야 돼. 예쁘게. 주현이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다 고 안 고 고 이제 다 고쳐 다 고쳐 저거 봐봐 다 고쳐 다 고쳐 와 다 고쳐 거기 분위기 어때 너무 좋아 아, 좋다고 좋다 그럼 그럼 우리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네 아니 배기로 아니 왜 지금 손을 좀 그만 먹어 왜 자꾸 들어오면 손을 먹으냐고 아니 왜 그냥 온 거잖아요 누나가 아니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옛날부터 그랬어 물만 열고 닦으면 계속 손만 모아 저희랑 아,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이러고 계시잖아요. 근데 좀 배고파졌어요.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